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가수 양희은님의 노래 아름다운 것들 혹시 아시나요? 네,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 구절이 있어요.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노래 속의 작은 새처럼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국가기관의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재심을 통해서 숨겨진 정의를 찾아주시는 분, 오늘 만나뵐 분입니다. 국내 유일의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소개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해주셔가지고 오늘 한 곡 뽑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납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진은 그 제가 평소에 이런 포즈를 자주 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영화 재심이 개봉됐을 때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한 언론에서 사진 기자분 이런 게 한번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멋있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 재심이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약초 노고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뭘 다 아들하니까요! 너는 사람 죽일 놈이 못 돼. 내 그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줄게. 너가 살인범 만든 건 우리라고! 우리들이 조현우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약초 노고리 사건은 23년 전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초 노고리라는 곳에서 택시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고요.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었어요.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 제보를 사실상 묵살했죠. 거의 10년을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제가 변호했고 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영화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정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인물과 너무 차이가 나서 영화에 집중을 못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지난 11월 1일 날 개봉했습니다. 얘들아,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보시오, 고작 꼬맹이 약점 잡아서 속보이는 장난을 쳐요? 봐요 이거! 너희들, 너는 똑바로 보고 말이야. 작년 7월 2일 비오는 새벽에 삼류 우리 슈퍼 갔어 안 갔어? 그리고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이. 이 드라마는 제게 정말 부담을 많이 안겼죠. 정우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데 제 역할을 맡은 배우가 권상우였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권상우를 실제 만나봤거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 재심 사건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뭐 진실을 찾는 그 과정이 어떤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얘기가 많은 감동을 안겨주고 우리 많은 부분을 깨닫게 만들어주거든요. 첫 번째는 비극입니다. 사실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또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하고 가족들도 살인자의 가족으로 만든다라는 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런데 여기서 미라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깨닫는다, 각성하게 만든다. 인간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각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순을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비극은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한 휴양지 해변에 3살 아이가 떠밀려 왔습니다. 모래에 얼굴을 묻고 있는, 파도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적시는데도 전혀 일어나질 못합니다.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입니다.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굉장히 살기 힘든 곳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트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가족들이, 엄마도 사망했고 형도 사망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 난민의 그 안타까움을 알렸고,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봉쇄적이고 소극적인 나라들이 이제 그 문을 열게끔 만들었거든요.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세계의 어떤 모순, 그리고 내전을 겪고 있는 어떤 난민의 어떤 열악한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9살이었습니다. 1972년에 호치민 인근의 한 작은 마을에 네이팜탄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가 투하됩니다. 그 네이팜탄은 그 투하된 곳 인근 수십 미터를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옷이 불에 타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내달리고 있는 한 소녀의 어떤 절규. 이 사진이 전쟁의 참상을 알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베트남전은 종결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판티 킴프이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 유네스코 평화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 사진을 보기가 싫었다고 해요. 자꾸 그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니까, 잊고 싶은데. 근데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다 보니,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전쟁의 참혹함을 오히려 알려보자라고 마음을 바꿔 먹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극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1999년 5월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골목에서 6살 태환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었습니다. 온몸이 붕대에 감긴 채로 49일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15년이 다 되어가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고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이 태환이 엄마의 노력 덕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습니다. 2015년 7월 말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안타깝지만 태환이 사건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건의 미지 사건이 이 태환이 법 덕분에 진실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호했던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그 청년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진범이 잡혀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태환이 덕분에 공소시효를 10일 남겨놓고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봤거든요. 결국 진실을 찾게 됐고 이 진범은 지금 징역 15년 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그 안타까운 태환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법이 개정돼서 25년이었거든요. 공소시효가 25년만 잘 도망다니면 숨어있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사실, 이 모순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우리가 바로잡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에 오니까 오늘 집에 들어갈 땐 꼭 귤을 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귤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귤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샀는데 거기에 썩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분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때로는 사소한 억울함도 참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사건, 근데 살인사건, 이 큰 사건에 어떤 휘말려가지고 살인범으로 살아간다, 또 살인범의 어떤 가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때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 이건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근데 이걸, 이런 질곡을 견디며 살아온 삶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폭력과 존엄 사이라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이 책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사연을 다룬 책입니다. 은유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필명입니다. 사실 저는 억울한 그 옥살이 하신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변호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고통,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제가 보고 들었다고는 하지만 제 언어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보고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활자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김평강 선생님의 사연도 들어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그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어떤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제주 조천읍 서늘이라는 곳에 기업공간 리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렇게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둥글게 이제 둘러서 가지고 얘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여기 전직 간첩들 여기 다 모였구만이라고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사실 이분들 조작 간첩들이지 않습니까? 한때 간첩이란 누명을 쓰신 분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직 간첩들 다 모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노를 해야 되고 분개를 해야 되고 얘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따지듯이 이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 명쾌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그 조작 간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간첩들 다 여기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웃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냐 이거죠. 얼마나 그 큰 고통을 감내야 하면서 이겨냈겠냐 이겁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서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고요. 1990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두 분의 사진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기 전 사진인데 이 두 분이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수로 21년 5개월 20일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 출소할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했는데 기록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절망 속에서 힘들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요. 저를 만나서 이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 화이팅 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희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2021년 2월에 30년 만에 무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프랭카드 제가 다 만들었고요. 그 꽃다발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꽃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이 제 머리처럼 듬성듬성합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30년 만에 무지 받으셨습니다. 아, 이분들이 사실 한때는 엄궁동 2인조로 불렸거든요. 억울하게 이제 두 분이 이제 살인범을 몰렸기 때문에, 또 엄궁동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말을 제가 들었냐면은, 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주니까 엄궁동 2인조라고 명함에 새기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엄궁동 2인조를 웃으면서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억울한 분들 사건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삶의 어떤 질곡을 견디 그 삶, 그리고 또 결국 진실을 찾아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용기, 인내,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보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참 안타까워요. 본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을 보려면은 이렇게 확대경을 써야 되는데, 확대경으로 한자 한자 확대해서 보는데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눈이 아프거든요. 몇 자를 못 봅니다. 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에 뭐가 쓰여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읽어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재심을 우리가 청구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들은 다 간인을 해야 되거든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일일이 간인을 하는 이 작업을 이분이 다 했습니다. 늘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수감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앞이 안 보이는데. 남들 그 무료한 시간 달리기 위해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TV도 볼 텐데 이분은 전혀 그러질 못하잖아요. 답답했을 거고 막막했을 거고 화도 났을 거고 때론 서러웠을 텐데 그 시간을 다 견디고 나와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갈수록 삭막해진다.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고 살아라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 다 견디고 나왔거든요. 잘 이겨내시면 좋겠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걸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어떤 장소의 여건보다는 관계의 질이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이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그 감옥도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겨울에는 온기 하나 없다라고 합니다. 푸세식 화장실에서 정말 그 쥐가 거기서 이제 뭐 먹고 남은 음식 같은 것도 다 거기다 버리다 보니까 쥐는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때로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바로 옆에 쥐가 있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이춘재입니다. 진범으로 밝혀졌죠.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열 몇 건입니다. 근데 이 살인사건,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시간순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이 윤성현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20년, 이분도 무기수로 복역했거든요. 이제 감형이 이루어졌고 20년 20일 옥살이 했습니다. 이분도 거의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분 사연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3살 때 열병으로 다리 장애를 갖게 된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아버지 도박에 빠져서 다 탕진했고요.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여동생이 두 분 있는데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누나는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고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함께 다녔습니다. 시모살이를 하면서 부탁했던 건 뭐냐면은 내 동생 학교 좀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죠. 이분도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경기 수리센터에서 기술을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받았고 20년 이제 옥살이하고 출소했는데, 이분 다리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은 요즘 좌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는데, 영변을 보는데 그때는 푸시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어떻게 일을 봤을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벽돌을 양옆에 쌓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합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변을 봤는데, 이제 그런 걸 쓸 수 없어서 참 힘들게 쪼그려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빨리 나오라고 다그치면 추스르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모든 게 불편했을 겁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근데 그 힘든 수감 생활을 견디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의 여건보다는 관계의 질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궁궐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 없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공간이라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믿어주는 곳, 결백함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래는 아무리 미약하지만 주고받는 인정이 있다면 살만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안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교도관님이 인간적으로 대해줬고 돌아가면서 영치금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잘해주고. 사실 밖에서는 이춘재라는 진범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분을 살인범으로 알고 있었고 잔혹한 살인범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위원님, 교화위원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 갈 곳 없었는데 출소자 쉼터를 운영하시던 그 나호견 원장님, 이분은 한때 수녀님이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돌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질이라는 거죠. 사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대립과 갈등이 너무 점점 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좀 긍정적인 기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와 증오의 어떤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기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한때 재심 사건 하면서 고문 경찰들 얘기도 많이 했고요. 진범을 풀어주는 어떤 검사에 대한 얘기, 아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맞지만 그게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소비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권력 시스템을 불신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용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소년들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삼례 나라시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6일 전북 안주 삼례라는 곳에 나라시포가 있었는데요. 그 슈퍼에 새벽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갑니다. 젊은 부부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협박을 하죠. 흉기를 목덜미에 들이대면서.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 아주머니는 목덜미에 차가운 흉기가 딱 그 범인들이 이제 들이대니까는 가장 걱정했던 상황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아이가 걱정됐던 거죠. 깨서 울기라도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았으니까 어둠을 더듬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제발 깨지 마라 깨지 마라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깨지 않았는데 옆방의 할머니가 이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피해자 아주머니는 트라우마 속에 삽니다. 밤길 혼자 못 다니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는. 이 피해자가 최성자 사모님이라고요. 이분이 자기를 협박했던 진범을 또 용서했거든요. 이 사건은 어떻게 피해자가 돈이라도 받았어요? 돈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범을 용서할 수 있냐고. 이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트라우마 속에 살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그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들의 재심을 또 진범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었던 겁니다. 진범도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진범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고 이 화해하는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최성재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가만히 옆에 듣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통 속에 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잊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될 어떤 그 감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늘 그냥 진범이 미웠을 것이고 혐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도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도 내려놓으라, 죄책감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최성자 사모님의 용서와 어떤 화해의 어떤 가치를 강연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이분들도 내려놓고 사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사는 거, 그게 또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과와 용서, 화해라는 걸 보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과도 굉장히 가식적인 사과가 많아요. 진범은 자기가 죽인 할머니 산소에 가서도 이렇게 참회했습니다. 참고로도 말씀드립니다. 그 사과 배에 정종 북어포 자체가 샀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진범의 손에 이제 들려줬거든요. 근데 정말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던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이 지금 기억납니다. 이렇게 진범이 할머니 산소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유가족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소년들이란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전에 전주에서 시사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피해자, 유가족,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 진범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최성자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서워했었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상상했던 그 진범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갑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막내 따님 같은 경우도 진범과 대면했었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도 또 화해를 했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끔 만든 그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검사도 현직 변호사인데 저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아서 사과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많이 때가 늦었긴 했거든요, 사실. 근데 받아주셨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있었습니다. 너무 때늦었다고, 진정성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또 두 시간 동안 그 억울했던 그 감정을 쏟아내고 나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이 자리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용서해 주니까 마음이 좋다, 기분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었냐? 사실 이 사건을 제가 잘 이용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뜨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사에 제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의감에 취해가지고 제가 정의롭고 저 사람 정의롭지 못하다. 너무 오랫동안 비난받게 했다라는 게 미안했고요. 또 이분의 가족들이 무슨 죄냐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람 그 주변으로 연결시켜서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3대 나라슈퍼 사건은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사와 재판 그리고 황당한 변호가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과와 용서, 화해로 마무리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원 10대 소녀 상해 치사 사건이라고 저의 첫 재심 사건입니다.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 이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누명을 썼었습니다. 2명이 노숙인과 함께요. 총 7명이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고 한때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실 저는 초반에는 억울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봤던 선생님들이 편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었고요. 그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편지를 밖으로 내보냈고 참 못된 짓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을 함께 다녔고 기록을 함께 봤습니다. 결국 무죄를 받았죠. 이 선생님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2008년경에 제출한 탄원서거든요. 탄원서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겪긴 했지만 분명히 얻은 건 있을 것이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곳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연고 없는 변호사와 선생님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는 걸 보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를 경험했을 것이다. 믿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자포자기 상태로 살지 않고 정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램을 얘기하셨습니다. 기대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삽니다. 15년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30대 초반에 이제 청년이 되어 있죠. 지금도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그때처럼 이런 자포자기 상태로 살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이 아이들이 사실 살아오면서 비난, 배척, 불신을 많이 경험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나 사회가 보여준 신뢰와 믿음의 경험이 사실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소년범 문제도 그냥 엄정한 처벌 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소년 사건의 어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 저지른 어떤 죄값에 상응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도 맞죠.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온 마을의 노력은 도대체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회에는 온 마을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비행은 그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환경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 환경은 우리가 돌봐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 올해 초에 안양에 소년원이 있거든요. 소년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 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라고. 소년원은 이제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가는 데이긴 하죠. 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소년교도소에 갑니다. 소년원은 아직도 변화의 어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안양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정원인데 지금 한 1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 정도는 사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퇴원 후에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도 꽤 있다고 해요. 출산율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큰 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이들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출산율도 걱정해야 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의 경험을 준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아크마리라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강도 살인 누명을 써서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재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고 저는 비행기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2009년에 이제 옥살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습니다. 거의 뭐 한글 쓰고 읽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억울함을 밖으로 내보내려면은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신문과 이제 신문을 보고 책을 보면서 이제 한글을 배웠던 거죠. 또 한국 사람들과 이제 자주 이제 교류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한글을 배웠고 배워서 또 밖으로 자기 억울함을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몰라서 신문을 보면 이제 변호사 개업 광고가 나오잖아요. 개업 광고를 보고 이제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거기 주소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답장이 안 오니까 판결문을 또 복사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근데 답장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없었다고 해요. 다들 그냥 안 된다라고 또 보내는 답장은 또 안 된다는 답장이었고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 관련된 기사가 나오니까 또 제 기사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제 주소를 좀 알아봐달라고 또 부탁을 했고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알게 됐고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정말 삶 속에서는 저는 좀 선택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일,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떤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 어떤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함께하는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경험해요. 포기하고 좌절했다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국 땅에서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어떤 역경을 잘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르치고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유 박 변호사 정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재심 돕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응원한다라고 댓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댓글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댓글을 보면서 많이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배우는 게 많아요. 지금까지 쭉 제가 재심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어떤 삶의 어떤 가치, 인문학적인 어떤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 존재로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떤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거든요. 최근에 등대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장학회를 설립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돈 안 받고 변호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게 길게 보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강연도 없어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돈을 좀 받아야겠다. 주신다고 또 하거든요.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었어요.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받아야겠다. 근데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수감 기간이 길면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조금 주신다고 해도 그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근데 다 받아버리면 감동 다 잃을 것 같아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자. 그래서 등대장학회 공익재단법인입니다. 그 장학회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장학금 주려는 단체 아닌가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 가정의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자, 지켜주자,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님은 21년 5개월 20일 옥살이 하신 그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이분이 이사장님이시고, 앞줄에 앉아계신 분들이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윤성열 씨도 앉아계시고요. 또 우리 최인철 선생님도 21년 5개월 20일 사신 분. 이런 분들이 이사.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최성재 사모님은 진범의 손을 잡아주신 피해자분이죠.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3례 사건에서 오빠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단체 이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다들 어떤 단체 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단체 이사로 활동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 타고 가는 그 한 30분 정도 가는 노아도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자랐고요. 이곳에서 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오고 갈 때 항상 전 창밖을 봐요. 우리 섬 찾으려고. 근데 못 찾았습니다. 오늘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구름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못 찾았습니다. 저희 섬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 보길도거든요. 보길도의 그 아름다운 자갈해변입니다. 몽돌해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해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해변가에 물이 들어올 때 그 해변가에 있는 돌들이 살짝 들어 올려지고, 물이 빠지면 내려놓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살맛나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대끼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서로에게 건강한 기운을 주는 그런 201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좀 먹먹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네. 이 너무 가슴 아프고 사실 흉악한 사건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삶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 제가 잘 못 해봤었는데, 오늘 박준영 변호사님 덕분에 아, 이 사건을 통해서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 오늘 저도 덕분에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농담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유쾌하고, 하지만 좀 많은 생각을 남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시 그 방송 전에 우리 또 찾아오신 분들에게 또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봤는데, 또 직접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도 하시다 보니 힘드실 때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을 좀 지탱해줬던, 내가 힘이 들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방송이다 보니까는 또 아내를 언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좀 나태해지고 뭔가 일이 힘들 때는 저 제가 또 변호하는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러 교도소에 갑니다. 가서 이제 뵙고 오면 이럴 때가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잔뜩 진짜 짓눌려 있거든요, 그분들이. 힘든 어떤 눈빛을 보고 오면 하루빨리 이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점점 이 희망을 찾아가면서 얼굴에 꽃이 피는 걸 또 보거든요. 그러면 또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까 우리 이제 영화, 워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 사실 영화가 아무리 이제 많이 재현을 한다고 해도 좀 아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 질문 해주셨거든요. 좀 놓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영화에는 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인공인 영화 재심을 보면서 주인공인 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도와주신 분들이 함께 부각되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웠고,
제가 진범을 잡으러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진범을 잡으러 가고 진범하고 또 격투신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정의로워 보여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도 누명을 벗겨주셨는데 그분들이 요 질문이에요. 누명을 벗은 분들 하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삼중 스님이라고요. 이제 제가 활동하기 이전에 억울한 분들의 구명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제게 주신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감옥 얘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 또 강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억울한 분들 사연들 감옥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들은 얘기 중에서 기억이 남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시각장애 1급 장애인 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읽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근데 밤에 책을 읽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이제 또 곁에 있는 분들은 자고 싶은데 막 소리 나니까 귀찮았겠죠. 근데 그런 걸 아랑곳 없이 그냥 책을 읽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늘 옆 곁에서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또 누군가를 죽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억울하신 분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예를 쓸 때 외면을 많이 당했다고 하거든요. 뭐 권익위,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을 진짜 도왔던 사람은 누군가를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재기 또 그분들이 또 다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켜봐주고 때로는 돕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군가에겐 참 그냥 무섭고 흉악한 그러니까 범죄자일 뿐인데 또 그분도 누군가를 도왔고 또 그 사람에게도 희망을 얻었고 제가 경험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국선 변호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제 아는 변호사님이 만났는데 그분은 어느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왜 뛰어들어갔냐 하니까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런 오늘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참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좀 받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건강한 기운을 준다라는 것, 좋은 기운을 준다라는 것은 기쁨인 것 같고요. 또 좋은 기운, 건강한 기운을 받는다는 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 주고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 Not that the weight has